그룹은 김승현 회장의 장기 부재에 따른 그룹 내 경영 공백을 막기 위해 한화그룹 비상경영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는데요. 비상경영위원회 위원장인 김연배 부회장이 지난 5월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그룹이 주력하고 있는 신사업인 태양광의 국내외 사업장을 잇따라 방문해 태양광 사업을 점검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보도에 김나영 기자입니다. 김연배 비상경영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여수에 위치한 한화케미칼 폴리실리콘 공장을 방문한 데 이어 25일부터 27일까지 중국 렌닝광과 치둥에 위치한 한화솔라원의 잉곳 웨이퍼 셀 모듈 공장을 잇따라 방문해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30일부터 이틀 동안 한화큐셀의 셀 공장에 있는 말레이시아 사이버자야를, 2일에는 일본 도쿄의 한화 큐셀 재팬을 방문해 글로벌 태양광 시장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김연배 위원장은 말레이시아의 한화 큐셀 임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금 우리에게 열리고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로지 세계 시장을 바라보고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해 세계 시장에서 한화하면 태양광이 자연스럽게 연상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그룹의 태양광 사업은 신성장 동력 확보와 글로벌 경영 가속화를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직접 앞장섰던 김승현 회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수직 계열화를 갖추게 됐으며 2013년 들어 실적 개선을 통해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화솔라원과 한화큐셀의 2분기 모듈 출하량은 420에서 450메가와트로 2012년 4분기 출하량보다 약 70% 향상됐습니다.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세계 태양광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일본에서는 올해 1분기에만 지난해 4분기보다 130% 이상 늘어난 모듈 판매 실적을 거둬 올해 400메가와트 이상의 실적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BC 뉴스 김나영입니다.